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15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당신에게 건네는 미소를 더큰 미소로 화답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더욱 값지게 조각하는 방법입니다. 네, 감스님들, 안녕하셨죠? 네. 저는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가 지향하시고 견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오늘 토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집못 사는 사람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예산에 맞게 추천해 줬을 때 편. 예전에 한번 이야기 또 드렸었는데, 한번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네가 좀, 거긴 너무 후축이라, 복도식이네, 학교가 너무 머네, 거긴 역세권 아니잖아, 상가랑 마트가 없어서 불편할 것 같은데, 직장이랑 너무 먼것 같은데,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안 오른 건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떨어지면 어떡해? 난 그냥 살집 하나만 되는데, 그게 없네. 나중에 오르고 나면 그때 더 세게 말해주지 그랬어. 라는 이야기를 집못 사는 사람이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 TV를 감스님들만이라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꼭 1주택 꼭 무주택이 아닌 1주택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어제 감사 스마일은 정말 오전에부터 바빴습니다. 오전에는 덕원의 IS 동서, 덕원의 A넷들 모델하우스를 또 다녀왔고요. 오후에는 파주 운정에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GTX-A 차량기지에 또 다녀왔습니다. 이 GTX-A 이 차량기지 이 내부의 모습이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GTX-A 차량 경수선하는 데고요. 이쪽이 중수선하는 데고, 이쪽이 이제 여기 생활하는 동, 그다음에 여기 사무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입출구하는, 쉽게 말해가지고 GTX-A 차량이 이쪽이 터널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이제 바로 GTX-A 운정역으로 바로 갈수 있는 그런 터널 진입로가 되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GTX-A 전동차가 14대가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에 GTX-A가 지금 이렇게 매일 시운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전동차가 앞에 하고 뒤에가 있는데, 전기로 운전석이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양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쪽 짧은 이 구간만이라도 지금 매일 이렇게 시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터널로 들어가는 운전을 언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8월 1일부터 이제 또 시운전을 갖다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10월 1일부터 영업 시운전을 갖다가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진짜 머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개통 목표가 12월 28일입니다. 2024년 12월 28일 서울 운전구간을 개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지금 400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서울 운전구간을 갖다가 어제 오후에 영상을 갖다가 올려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모든 것이 감스님 덕분이라 또 생각을 하고요. 후반부에 보시면 제가 여섯 가지 정도의 또 질문을 갖다가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내용도 꼼꼼하게 제가 또 물어봤으니까 또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 시운전은 10월쯤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운전개통은 2024년 12월 28일. 서울운전개통 머지않았다. 그리고 느낌상 올해 말꼭 개통을 하게 될 듯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제가 대공역은 이제 2공구하고 3공구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지점인데, 일단 대공역에 가서 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깜짝 놀랐고, GTX-A 차량기지 여기 부지가 20만 제곱미터, 즉 다시 말해서 한 6만 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여기 성당이, 그리고 이쪽이 이제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있다 보니까 오두산 통일전망대 가시면 아마 GTX-A 차량 기지 이렇게 또볼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GTX-A 운전역하고 차량 기지하고는 거의 한 3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운정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아, 여기 차량 기지 어디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정말, 베일에 좀 가려 있고, 많은 분들은 이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GTX-A 운정역에서 이제 내리면, 동탄역 같은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운정역 복합 환승센터가 멋지게 또, 개장을 갖다가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19분밖에 안 걸려요. 19분, 19분. 이 19분이라는 이 시간이 정말 교통혁명의 시작이고, 운정에서 이제 운정신도시, 그리고 또 운정역, GTX-A 운정역 주변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킨텍스역이라든지 대곡역, 그 다음에 연신내역, 그 다음에 서울역,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창흥역은 아마 2028년 전후로 아마 개통이 되지 않을까. 창흥 3기신도시가 입주를 해야지만 개통을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창흥 3기신도시 지금 앞쪽에 도려올마을 앞쪽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기반공사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3기신도시 착공도 아마 머지않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소식도 제가 알게 되면 발빠르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이제 감사 스마일은 또 삼송역에서 또 저희 찐팬분하고 또 치킨에다가 맛있는 또 골뱅이랑 해서 맥주 한 잔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저에게 또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또 감스님들, 또 특히 이제 감사 스마일 멤버십을 갖다 구독해 주신 분들께 무언가를 갖다 제가 또 돌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감스님들께도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익하게 방송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조언이라든지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한 어제 한 9시까지, 6시 조금 넘어서 만났는데, 한 3시간 이상을 갔다가 정말 처음 만났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정원님께서는 또 제가 라이브 때 저에게 또 슈퍼챗을 또 쏴주셨던 분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또 특별했고,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또 감사 스마일 찐팬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또 생각들이라든지 의견들을 갖다 또 들을 수 있는 감사 스마일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스마일은 꼰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발빠르게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갈 수가 있고, 정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컨텐츠, 이 감사 스마일이라는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 시간을 갖다가 조금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더 보완해서 핵심만 조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다가 빨리 장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GTX-A 운정 차량 기지에서 GTX-A 서부 운정 구간 연말에 개통합니다를 못 보신 감스님들 계시면 꼭 보실 것을 감사 스마일 추천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의 한경닷컴 더 머니스트 심영석님의 칼럼, 서울 아파트 거래 증가가 의미하는 것, 더 머니스트 심영석의 부동산 정석. 저는 이 심영석님의 이런 인사이트도 빠쇼님하고 더불어서 상당히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의 이 이야기가 작년부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기 벗어나는 서울 주택시장, 거래 건수가 늘고 거래 금액도 높아졌다. 일단 칼럼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면, 서울의 4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6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되어 가지고 3월보다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이후에 가장 많은 매매 거래량을 좀 보였는데, 단순히 한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거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부터 5개월 이상 추세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팎에서 이를 의미 있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에 지금처럼 매매 거래량이 증가할 것인가, 또 하락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감자스마의 생각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금의 4천 건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것 같고, 만약에 이제 매매 거래 가격이 상승을 갖다 더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매매 거래량이 조금 주춤하면서 이 서울의 이런 바람이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특히 이제 고양시 서강구 쪽으로 몰려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서울 운전 구간을 갔다가 실제 GTX의 운전 차량 기지를 갔다가 공사를 갖다 직접 현장에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이곳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GTX-A 서울 운정이 이제 개통한다 라고만 이제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12월에는 안될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직접 제가 이제 가서 그 현장을 딱 보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지금 국토부에서 무조건 올 연말 안에는 개통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 거라고 저를 보기 때문에, 서울 운전 구간, 지금 운정 신도시라든지 킨텍스라든지 대곡이라든지 연신내, 조금 시간이 조금 있지만 창녕역 주변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이고 투자의 기회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거래 건수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 작년만 해도 매매를 거의 하지 않고 전세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보시면 전세 건수는 줄어들고 있고 매매 건수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하고 전세 차이가 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작년 12월부터 올 1월달까지 지금 2024년 4월달까지 이런 비교를 갖다 한 표를 갖다가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거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건수가 늘어나면서 거래 금액까지 지금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상승기의 전형적인 주택시장의 모습이다 보니까 하락기와는 다르게 집주인들이 또 호가를 또 높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또 이런 또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고점 돌파 지역이 도봉구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에도 직전 최고가를 갖다가 지금 넘어섰습니다. 이게 평균 매매 가격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물론 이 데이터가 뭐 약간의 그런 상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전 최고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또 평균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고점이 지금 돌파한 지역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매매하고 임대차, 특히 전세 거래 건수의 차이도 좀 눈여겨봐야 되고,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 같은 경우는 증가하지만 전세 거래 건수 같은 경우에도 확연하게 지금 감소를 갖다가 보이고 있다. 즉, 전세라는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줄어들면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늘어났다고 지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지역별로는 동남권의 거래는 늘었지만 과거의 매매 가격을 회복하지는 못했고, 용산구를 제외하게 되면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 선호 지역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러나 2023년 1월 이후에 올해 4월에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지역은 대부분 주거 선호 지역인 배후 주거지인 지금 노도강이라고 언급되는 도봉구도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서울 아파트가 전국 주택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따라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전국 주택시장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매매 거래량이 또 증가한다는 인식만 가지고는 향후 주택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매매 거래 건수에 더해가지고 전세 거래량이라든지 평균 매매 가격, 세부 지역별 매매 가격 등을 함께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신명성님께서 이렇게 한경닷컴에 이렇게 기고를 해주셨고, 감사스마일이 다시 한번 올 하반기에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이 내려갈 요인보다는 올라갈 그런 요인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팩트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제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도 6편성의 공급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사가 있던데, 여기 지금 GTX-A 운정 차량 기지를 갖다가 물론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시찰을 하러 오시는데 해외에서 정말 많이들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박민용 차장님께서도 여기 정말 해외에서 뭐 대만,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그 다음에 뭐 중동에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도 고속철도에 대한 관심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GTX-A 그런 시승을 했을 때도 아마 이거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GTX-A 관련해가지고 기술을
아마 수출도 하게 될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이야기대로 아마 GTX A 이제 서부문정공항 개통되게 되면 수소동탄은 기존에 있었던 선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재활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리고 또 수소동탄 같은 경우는 배차 간격이 6분, 뭐 8분, 10분이 아니라 17분이거든요. 한번 놓치게 되면 30분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서울운전공항은 일단은 상하행선 10대가 또 운행이 되고, 보니까 배차 간격도 6분, 8분, 10분이다 보니까 엄청 센세이션 할것 같고, 정말 서북부의 교통혁명이 GTX A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스마일이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지금 주택가격이 정말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그분들의 말을 갖다가 일단은 무시하시고 본인의 그런 인사이트를 더 키워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아마 이 뜨거운 여름이 아마 이제 저는 7월, 지금 제가 방송하기 기준으로 6월 15일, 6월 중순인데, 아마 이런 분위기가 이제 더 뜨거워지는 여름, 7월, 8월이 되면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더 공감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자꾸 집을 갖다가 못 사는 사람들의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말을 갖다가 보지 마시고, 정말 내가 지금이라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작더라도 내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서두르시란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자스마일이 어저께도 원당률 어떻게 쓸 이야기 드렸잖아요. 2년 전에.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2년, 3년, 5년 지나면, 아, 그때가 너무 착했었구나. 그리고 제가 어제 IS 동서에 가서 또 하나 느꼈었던 게, 그방두 개에 화장실 두 개, 물론 84 타입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11억에서 12억의 그런 분양가가 비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는 더근 지구에 있는 지금 10억대, 11억대 84 아파트, 84 국민평양 84에 있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착하게 느껴졌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고양시 덕양구의 삼성벨트에 앞으로 올 하반기, 그리고 영업 시운전을 하는 10월 1일 이후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 덕양구, 특히 파주 운정 신도시 킨텍스 대공역 주변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하루 또 즐거운 또 주말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